6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갤러리 카페 나다에서는 제20회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20번째 나다 인문음악회에서 비올라다 감바가 이끄는 순수의 시대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6월 17일부터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전 미지의 탐사 그리고 발견이 펼쳐집니다. 자연의 미스터리, 세계를 뒤바꾼 인류의 탐험과 역사를 담은 사진전 참석해서 감상해보세요. 금정보건소는 5월 27일부터 29일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에서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연계 건강체험의 날을 운영합니다. 건강체험, 건강정보 제공 및 캠페인으로 진행되니 참여해서 건강체크 해보세요. 기정보건소는 기정군 내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장인 무료 정신건강상담 굿바이 스트레스를 진행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개별 상담 실시,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우울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 등으로 진행하니 직장인분들 스트레스 날려버리러 가볼까요?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관읍 사무소 2층 메아마트홀에서는 정관 미술 작가 초대전이 열립니다. 곽순곤회 17명의 회화 및 조각작품 18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중앙공원 옆 광장 8호에서는 2016년 정관 나눔 플리마켓이 진행됩니다.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음악회, 나눔 바자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진행되니 필요한 물건도 사고 음악회도 즐겨보세요. 6월 9일부터 13일 기장군 및 기장군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제4기 기장인문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조선 왕비열전, 한중일 문화삼국지, 시읽기를 통해 삶을 성찰하다 등의 강의로 진행되며 신청 일자별로 인터넷 방문 접수 시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6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니하오 중국어 회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가벼운 취미부터 HSK 자격증 도전까지 가능한 중국어 회화 첫걸음 시작해보세요. 6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에 진행되는 아로마 테라피 탈모 방지 스프레이 만들기 교육에 참여할 분들도 모집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두피에 청량감을 주고 싶을 때 물로 씻어낼 필요가 없는 탈모 방지 스프레이 만들어보세요. 6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마법의 냉장고 정리 수납 1일 특강도 진행됩니다. 정리 수납에 의해 냉장고 정리 및 수납의 전반적인 사항 및 노하우를 배울 수 있으니 평소 냉장고 정리 정돈이 안 되어 고민하시던 분들, 정리 정돈을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해보세요. 부산 진구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 진구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세요. 부산 진구는 관내 초등학교 및 동아리 단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회를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초등학교 및 동아리 친구들, 어린이의회에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금정구에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금정구 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 경제총조사를 실시합니다.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인터넷 조사 참여가 가능하며 6월 13일부터는 조사원 방문 조사도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한국전력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365일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사 정산, 복지 할인 등의 전기 사용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국번 없이 123번으로 문의하세요.